안녕하세요. 다육스토리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남동다육입니다. 네, 오늘도 남동다육에 또 이쁜 아이들이 엄청 또 빼곡하게 이렇게 또 준비가 됐습니다. 네, 이쁜 아이들, 또 재입고된 아이도 있고요. 인기 많아서 재입고된 아이도 있고, 네, 기존에 있던 아이도 있고, 새로 들어온 아이들도 있습니다. 보시고 찜도 하시고 일링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남동다육은 2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네, 여기서부터 한번 볼게요. 이 라울부터 볼까요? 라울. 라울이 아주 따글따글하고 너무너무 이쁘게 생겼습니다. 예, 묵어서 색깔도 핑크핑크하게 물도 이쁘게 들어와 있는 이 라울을 오늘 15,000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네, 사이즈 대비 가격 대비 너무 좋습니다. 목대도 이렇게 꿀목대로 있는데요. 네, 너무 이쁘죠. 네, 멋있는 화분에 심어주면 아주 끝내줄 것 같습니다. 네, 요런 라울을 15,000원에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블루컬츠가 있는데요. 블루컬츠 이쁘죠. 빨갛게 아주 프릴이 멋있게 있고 목대도 이렇게 꿀목대로 있는 이런 블루컬츠도 있습니다. 네, 이 아이는 10,000원이라고 합니다. 네, 블루컬츠 이렇게 3개 있네요. 3개 이렇게 3개 있는데요. 목대가 아주 좋습니다. 목대가 아주 이렇게 좋습니다. 오래 묵었나 봅니다. 12cm 보트에 이렇게 있는데요. 10,000원에 드립니다. 네, 여기 마루닐 삼방금이 있는데요. 35,000원이라고 하네요. 이 아이는 마루닐 삼방금이라는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밑에 이렇게 자구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목대 밑에 이렇게 목대 밑에서 엄청 이쁜 자구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사이즈 엄청 커요. 네, 금기도 있어요. 이렇게 금기가 있고. 네, 마루닐 삼방금 35,000원에 있습니다. 한 개 있네요. 네, 이 아이가 또 골드 코인이죠. 아주 놀놀이하게 이쁘게 이렇게 생긴 염자죠. 염자과인데요. 이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골드 코인. 보트는 13cm 보트인데요. 이렇게 큰 보트에 들어 있습니다. 아이는 가격표가 어디 갔나? 네, 가격표가 없네요. 제가 자막으로 올려드릴게요. 네, 이 아이 볼게요. 이 아이. 양로금이 너무너무 이쁘네요. 양로금. 네, 짤막하게 잘 다져진 양로금입니다. 네, 이 아이는 7,000원에 있습니다. 네, 12cm 보트에 얼굴 두스는 조금씩 보트마다는 살짝씩 다르는 것 같아요. 네, 5두도 있고 3두도 있고 4두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네, 양로금은 오늘 7,000원에 있고요. 네, 여기는 또 에센스라는데 엄청 딸딸 묵은 에센스입니다. 네, 오, 진짜 이쁘죠. 네, 이렇게 크림색으로 아주 너무너무 이쁜 맑은 톤의 에센스입니다. 6,000원에 드립니다. 오늘 6,000원. 얼굴은 2두, 뭐 이렇게 3두도 있는 아이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에센스 6,000원이고요. 별의 눈물 백화입니다. 별의 눈물 백화. 네, 이렇게 사이즈 좋은 아이 14cm 보트에 가득히 들어 있는데요. 요런 아이들은요. 한몸입니다. 한몸. 네, 한몸인데요. 목대가 네, 분재처럼 목대가 생기는 아이입니다. 네, 나중에는 목대가 아주 꿀목대가 되면서 분재처럼 되는 아이입니다. 네, 별의 눈물 하얀 꽃이 피는 아이. 별의 눈물 백화입니다. 백화. 네, 적화는 잔디처럼 되면서 목대는 없는데요. 이 아이는 목대가 생기는 아이죠. 네, 별의 눈물 백화 10,000원에 있습니다. 네, 이 아이가 루돌프죠. 루돌프. 네, 루돌프가 얼굴 두스는 뭐 2두도 있고 1두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요. 이런 아이들 3,000원에 있습니다. 네, 누돌프 3,000원. 네, 이렇게 이런 아이들 5,000원씩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착하게 나왔습니다. 네, 여기가 또 레드베리입니다. 레드베리 너무 귀엽죠. 레드베리 아주 반짝반짝하죠. 아주 이렇게 기름을 칠해놓은 것처럼 반짝반짝 빛납니다. 네, 이렇게 투명하면서 예, 이렇게 빨갛게 물드는 아이인데요. 네, 물이 점점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레드베리 멋있는 조그마한 소분에 가늘고 긴 소분에 이렇게 딱 심어놓으면 이쁠 것 같습니다. 네, 3,000원에 있고요. 네, 여기는 레드탄이죠. 예, 입장이 아주 통통하면서요. 이렇게 싹 입을 봉황 오므리고 있는 모습이 너무 이쁩니다. 네, 6,000원에 있고요. 레드탄 6,000원이고 네, 요 멜리오다스입니다. 멜리오다스 까망이 완전 이렇게 까만 색깔이 너무너무 이쁘고요. 살짝 금기가 있어요. 이렇게 금기가 있습니다. 8cm 보트에 들어있는 멜리오다스 오늘
5,000원에 있습니다. 멜리오다스 5,000원에 있고, 여기 몽블랑입니다. 몽블랑. 오, 이쁘죠? 몽블랑은 너무너무 이쁜 것 같아요. 네,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죠? 그래서 인기가 많습니다. 몽블랑은 10,000원에 있습니다. 네, 8cm 보트에 몽블랑 10,000원입니다. 사이즈, 네, 이렇게 층수도 있고요. 무궁화입니다. 네. 네, 몰로금이 있습니다. 몰로금. 예, 이렇게 몰로금이 금기도 이쁘게 잘 들어있고요. 살짝씩 올금기가 약간씩 있어서 더 이쁜 것 같죠? 네, 요런 아이는 진짜 이쁘네요. 12cm 보트에 가득 있는 요, 몰로금을 24,000원에 드립니다. 예, 요렇게. 오, 이쁘네요. 몰로금. 옛날에는 진짜 원값이 거했던 아이인데요. 많이 착해졌습니다. 이렇게 착하게 나왔을 때 한번 품어보시고요. 네, 요 아이가 몽블랑입니다. 몽블랑. 예, 층수가 촘촘하고 입장이 이렇게 한엽인데다가 너무너무 이쁘죠. 분도 이쁘게 바르고 있고요. 네, 요런 몽블랑은 오늘 9,000원에 있습니다. 네, 요런 몽블랑은 9,000원에 있고요. 네, 다 이뻐요. 다 이쁘고요. 층이 촘촘해가지고요. 오래 묵은 티가 납니다. 12cm 보트에 이렇게 넘쳐나가고 있는 몽블랑. 3두짜리도 있고 2두짜리가 주로 많습니다. 3두짜리는 어쩌다 있고요. 이런 아이 9,000원에 있습니다. 네드 다이아몬드 펄입니다. 네드 다이아몬드 펄. 옛날에 몸값이 엄청 했던 네드 다이아몬드 펄입니다. 빨간색이 매력있는 이런 네드 다이아몬드 펄은 14cm 보트고요. 요 아이는 13cm 보트인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 가격 오늘 10,000원에 드립니다. 네, 너무너무 착하게 나왔죠. 네드 다이아몬드 펄이 10,000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오렌지 셔브입니다. 오렌지 셔브. 와, 색깔 끝내줍니다. 이렇게 사이즈도 엄청 좋고요. 네, 제가 자를 한번 가져볼게요. 네, 오렌지 셔브 사이즈는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한 20cm가 넘죠. 20cm 넘는 오렌지 셔브를 10,000원에 드립니다. 10,000원에. 네, 이렇게 생긴 20cm가 넘는 애도 있고요. 살짝 덜 나오는 아이도 있습니다. 네, 오, 이쁘죠. 색깔은 끝내줍니다. 오렌지 셔브 프릴이 멋있고요. 네, 사이즈 한 17 나오는 아이도 있고요. 네, 안은에 있고 네드 파우더입니다. 네드 파우더. 오, 이쁘죠. 색깔이 이렇게 진하게 물이 들었네요. 네드 파우더가 너무너무 이쁘네요. 두 개 남았습니다. 6,000원에 있습니다. 네드 파우더 이렇게 두 개 있고요. 보트는 13cm 보트인 것 같습니다. 네, 사이즈 식물 사이즈 한 12cm 가량 됩니다. 네, 요 아이가 또 인기가 많았나 봅니다. 씹을 다 갔네요. 요 아이는 썬라이징입니다. 썬라이징 금. 네, 썬라이징 금이죠. 네, 요렇게 생겼는데 목대도 이렇게 있고, 네, 지금은 외두지만 요 아이들이 자구를 잘 답니다. 밑에 목대 밑에서 요렇게 자구를 잘 올려주는 아이인데요. 네, 요 썬라이징 금이 시집을 다 갔고요.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요렇게 자구 나오는 아이도 있고요. 네, 자구 잘 달아주는 아이입니다. 네, 이런 썬라이징 금 이렇게 자고 나오죠. 네, 이런 아이들 가격이 10,000원에 있습니다. 10,000원에. 네, 10,000원에 있고요. 썬라이징 금은 10,000원입니다. 네, 이 아이는 수련인데요. 우와, 뽀사시 분을 이쁘게 바르고 있는 수련입니다. 네, 이 수련도 아주 너무너무 매력 있는 아이입니다. 네, 아직 없으시다면 이 아이 한번 품어보시고요. 엄청 묵은 아이고요. 색깔 이쁘죠. 아주 묵어가지고 색깔이 핑크핑크 하면서 분도 이쁘게 올리고 있습니다. 네, 수련은 7,000원에 있습니다. 7,000원. 네, 사이즈 이렇게 나오고요. 얼굴 사이즈는 한 11cm 가량 되고요. 네,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지만, 네, 한 대략 한 11cm 나옵니다. 네, 7,000원이고요. 이 아이가 또 도테랑입니다. 도테랑. 또 도테랑 5,000원에 있습니다. 네, 한 12cm 가량, 13cm 가량 이렇게 나오는 도테랑. 손톱이 너무너무 이쁜 아이. 5,000원에 있습니다. 너무 착하네. 네, 5,000원에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흑장미 젤리 군생이라고 합니다. 네, 흑장미 젤리 군생이라는데요. 요 모주 가운데 있고 삥 둘러 자구를 이렇게 많이 달고 있는데요. 가격은 16,000원에 나왔습니다. 네, 사이즈는 한 17, 8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17cm, 8cm. 네, 요 아이가 16,000원이고 여기 작은 사이즈 요 아이는 10,000원이라고 합니다. 네, 사이즈 이렇게 나옵니다. 한 13cm. 네, 요 아이는 10,000원. 네, 젤리 흑장미. 예, 10,000원에. 10,000원짜리는 두 개 있습니다. 10,000원짜리는 이렇게 두 개 있고요. 네, 요 스타 마크가 너무너무 이쁘죠. 뽀사시 분을 올리면서 빨갛게 물이 들어오고 있는, 예, 스타 마크입니다. 예, 요 사이즈가
이렇게 한 12cm 가량 이렇게 나오는 아이인데요. 네, 가격은 6,000원에 있습니다. 엄청 착하네요. 완전 묵은 아이고요. 층수도 엄청 이렇게 높아요. 층수가 오, 너무 이쁘죠. 네, 이 아이 6,000원이고요. 네, 이 아이가 또 자그무라는 아이죠. 자그무도 시집을 많이 가고 이제 몇 개 안 남았네요. 네, 저도 하나 여기서 데려갔어요. 자그무는 또 이 홍포도과라서요. 네, 홍포도 교배종인 것 같죠. 그래서 자구를 많이 올립니다. 이렇게 사이사이에서요. 이 아이도 자구 잔뜩 올라오네요. 네, 요렇게 보시면 자구가 사이사이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네, 요렇게 있는데요. 요 자그무 요 아이는 8,000원짜리고요. 예, 8,000원짜리 8cm 보트에 들어있는 이렇게 외두짜리 자그무는 8,000원이고, 네, 요 아이가 또 이렇게 군생이로 돼 있는 아이는 오늘 가격이 2만원이라고 합니다. 2만원. 예, 2만원인데요. 예, 2만원이네요. 이런 아이 2만원인데 밑에 이렇게 자구가 잔뜩 올라옵니다. 이렇게 엄청 올라오죠. 자구. 네, 이런 13cm 보트에 들어있는 자그무 군생은 2만원에 있습니다. 요 아이는 지금 셀 수 없이 밑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요렇게. 네. 오, 자구 나오는 거 보는 것도 힐링이죠. 네, 힐링입니다. 이런 거 키우는 거. 네, 빼곡히 나오는 거 너무 이쁘더라고요. 네, 요 아이는 2만원에 있습니다. 자그무. 네, 요렇게 지금 군생으로 돼 있는 아이는 2만원에 있고요. 얼굴 수는 보트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요 아이는 큼직한 얼굴로 한 오도 있고요. 밑에 또 자구 달려 있고. 네, 너무 이쁩니다. 네, 2만원에 있고. 여기 또 이런 아이가 있죠. 네, 홍대화입니다. 홍대화. 네, 홍대화 금이죠. 이렇게 층수가 엄청 높아요. 네, 이런 홍대화 금은 4,000원에 있습니다. 홍대화 금 4,000원이고. 네, 요 아이가 또 수잔아이죠. 수잔아이. 네, 수잔아이는 꽃대를 지금 다 물었습니다. 네, 수잔아이가 꽃이 피면 너무 이쁘고요. 또 이렇게 입장 자체도 따글따글하게 잘 달궈지면 너무너무 이쁘게 달궈지죠. 네, 요 수잔아이 한번 또 키워보시고요. 5,000원입니다. 네, 요 다비드라는 아이는 또 시집 많이 갔네요. 다비드. 네, 이렇게 또 늘어지면서 크는 다비드입니다. 예, 네, 이렇게 수영이 늘어지면서 좀 조그만한 긴 농분에 심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늘어지는 수영을 할 것 같습니다. 이 아이도 5,000원이고요. 네, 알붐도 5,000원입니다. 알붐도 5,000원에 있고요. 네, 알붐 금입니다. 이 아이는. 이 아이도 엄청 따글따글하게 잘 달구면 진짜 이쁜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바이솔가고요. 노숙으로 키울 수 있는 아이인데요. 지금 너무 추울 때는 노숙하지 말고요. 네, 이 아이도 바이솔가입니다. 알붐 금이고요. 네, 이 아이는 5,000원에 다들 있습니다. 네, 이 아이는 와, 이 아이는 대품 드라큘라 철합니다. 완전 대품이죠. 우와, 어마어마하고요. 엄청 오래 묵었어요. 완전 따글따글하고 돌덩이 같아요. 어마어마한 이런 대품 드라큘라가 있는데요. 우와, 엄청나죠? 예, 엄청납니다. 드라큘라. 가격표가 없네. 예, 드라큘라 철학. 이 가격표는 제가 자막으로 올려드릴게요. 엄청나죠? 엄청 큰 대품입니다. 사이즈가요. 네, 요 사이즈, 제일 큰 사이즈를 한번 재볼게요. 23cm 가량 되고요. 네, 여기 사이즈는 한 19cm 가량 됩니다. 네, 보트마다는 조금씩 다르겠죠. 이렇게 22cm 되는 아이도 있어요. 22cm. 네, 요렇게 드라큘라 철학이 4개 있는데요. 가격이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까먹었어요, 제가. 까먹었어요. 적어놓질 않으면 제가 까먹어요. 네, 이렇게 멋있는 드라큘라 철학이 있습니다. 너무 이쁘죠. 네, 핏물을 보는 것처럼 자라는 아이죠. 예, 핏물이 들면 진짜 이쁜 아이. 드라큘라 철학 이렇게 있는데요. 달달 무거진 아이입니다. 네, 자막으로 제가 정확한 가격은 제가 올려드릴게요. 네, 이 아이는 원종 프리티입니다. 원종 프리티. 색깔이 너무너무 이쁘죠. 빨갛게 물이 들어있는 게 너무 이쁩니다. 네, 원종 프리티는 7,000원에 있습니다. 7,000원. 네, 이렇게 있고요. 저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요 아이는 흑장미입니다. 흑장미. 이렇게 이쁜 흑장미가 들어왔습니다. 네, 박스에서 아직 못 나오고 있고요. 네, 이렇게 생긴 흑장미 3,000원에 있습니다. 흑장미 3,000원이라고 써 있네요. 이렇게 탈탈 묵어 가지고요. 아주 깔때글하고요. 완전히 돌덩이처럼 단단한 이런 이쁜 아이가 있습니다. 빨간 보트에 들어 있고요. 네, 요렇게 네, 요렇게 이쁜 아이 3,000원에 흑장미 있습니다. 네, 요 아이서 또 볼게요. 요 아이는
오, 트럼펫 핑키가 또 들어왔습니다. 트럼펫 핑키가 인기가 좋아요. 네, 색깔도 이쁘고 이렇게 나팔 모양을 하고 있는 게 너무너무 귀엽고 네, 이렇게 생긴 아이 12cm 보트에 들어있는 트럼펫 핑키를 오늘 7,000원에 드립니다. 네, 이렇게 가득이 들어있죠. 밥도 엄청 많아요. 요 밑에서 자구들을 많이 올려주는 아이죠. 이 아이가 자구를 많이 달아주는 아이입니다. 네, 이렇게 색깔도 이쁘게 물이 드는 아이 트럼펫 핑키를 오늘 7,000원에 드리고요. 네, 이 아이는 자라고사입니다. 자라고사 엄청 이쁘죠. 이 자라고사 손톱이 예쁜 아이입니다. 이렇게 손톱이 긴 바늘처럼 긴 손톱을 하고 있는 이 자라고사는 자구도 많이 달렸네요. 삥둘러 자구가 엄청 달려 있는데요. 가격은 6,000원에 드립니다. 네, 이런 아이들 가격 6,000원에 있고요. 네, 옥연은 또 우리 다육맘들이 다 좋아하시죠. 네, 옥연이 있는데요. 네, 이렇게 한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다 한 몸입니다. 네, 이렇게 잘 묵은 아이고요. 네, 포트는 12cm인가요? 11cm 같기도 하고, 네, 이런 아이인데요. 이렇게 밥이 풍성합니다. 6,000원짜리인데요. 괜찮죠? 너무 좋은데요. 네, 이런 아이 너무 좋습니다. 네, 이런, 아이는 6,000원에 옥연이 있고요. 이런 아이는 15,000원짜리입니다. 이 아이는 15,000원. 네, 요 큰 사이즈는 15,000원짜리가 하나 있네요. 하나. 네, 하나 있고, 뭐, 당선도 있네요. 당선. 예, 당선이 이렇게 생겼는데 꽃도 이쁜 아이고요. 목대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뽑아보면요. 목대가 아주 엄청 또 굵게 있더라고요. 인삼뿌리처럼. 네. 이런 당선이 하나 있네요. 이 아이는 얼마일까요? 가만히, 잠깐만요. 네, 가격표가 안 보입니다. 14,000원에 나왔네요. 14,000. 당선 14,000원에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여기는 춥수가 있습니다. 춥수 7,000원짜리고요. 어머야. 네, 요 춥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생긴 아이인데요. 7,000원에 있습니다. 네, 너무 이뻐요. 오, 네, 머리 두수도 많고요. 네, 밑에 자구들을 많이 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 자구입니다. 자연 자구. 목대도 굵게 있고요. 네, 요런 아이들은 지금 적심이 아닙니다. 네, 자연입니다. 자연. 자연 춥수 철아, 춥수 군생이고요. 네, 색깔이 너무너무 진하게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죠. 이렇게 털이 있는 아이들이 물들면 이렇게 진하게 물이 들어오죠. 네, 이 아이들 오늘 7,000원에 있습니다. 네, 이 아이는 골든글로우입니다. 골든글로우. 네, 골든글로우가 아주 색깔이 놀라하게 이쁘게 물이 들어있는 골든글로우입니다. 네, 이렇게 이쁜 골든글로우 외두긴 하지만 너무너무 이쁘죠. 두툼한 입장이 너무 이쁘고요. 네, 입장 자체만도 아주 두툼해가지고 네, 이렇게 이쁜 골든글로우가 있습니다. 밑에 자구는 아직 안 달고 있는데 네, 이렇게 얼굴이 크면 자구 금방 답니다. 네, 오, 여기는 목대가 이렇게 길게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세 개 있고요. 가격은 10,000원입니다. 네, 여기가 또 피어리스인데요. 얼굴 2두로 돼 있는 피어리스입니다. 너무 이쁘죠. 이렇게 이쁜 피어리스가 있습니다. 네, 이런 아이는 가격이 10,000원에 있습니다. 네, 가격 10,000원에 있고요. 네, 여기는 스피나가 있는데요. 스피나. 네, 이렇게 지금 얼굴 코끝이 다 빨갛게 물 이쁘게 잘 들어있고 목대도 좋습니다. 목대도. 네, 이런 아이는 얼마일까요? 5,000원인가? 5,000원이라고 돼 있나요? 우와, 싸네요. 오, 목대 꿀목대에다가 자연군생으로 돼 있는 스피나 5,000원에 있습니다. 두 개 있고요. 네, 요 개마옥이 아주 엄청 굵은 개마옥이 있습니다. 네, 목대가 굵고요. 밑에 삥 둘러서 자구들을 이렇게 품어가지고요. 자구도 엄청 많이 달렸습니다. 네, 이렇게 있는데요. 네, 요 개마옥은 가격이 14,000원이었습니다. 네, 14,000. 네, 여기 무타티온 금 너무너무 이쁜 아이가 있죠. 네, 이렇게 얼굴 두수는 한 3두 되고요. 네, 무타티온 금. 목대도 이렇게 좋습니다. 자연으로 되어 있고요. 중심 자리 안 보입니다. 네, 이렇게 자연으로 되어 있는 무타티온 금. 얼굴 3두도 있고요. 4두도 있습니다. 이 아이는 4두입니다. 4두. 네, 이렇게. 와, 진짜 중심 자리 없네요. 완전 자연 군생입니다. 와, 무타티온 금은 15,000원에 있습니다. 네, 한번 뽑아보시고요. 네, 여기 2,000원짜리 아이들을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바닥에 있는 아이들 2,000원에 드리는 아이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 아이는 레드벨입니다. 오, 투명하고요. 완전히 동글동글한 아주
오, 반짝반짝 빛이 나는 레드벨입니다. 네, 이 빨간 보트 사이즈에 들어있는데요. 가득이 들어있습니다. 요 레드벨이는 2,000원에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한 몸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세한 거는 모르겠고, 흙을 다 털지 말고 그대로 흙채 분갈이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흙채 분갈이 하시는 게. 네, 털어버리면 다 각몸으로 떨어지면 큰일 나죠. 하나씩 하나씩 심으려면. 네, 그래서 흙채 분갈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이쁘죠? 아주 반짝반짝 빛납니다. 2,000원에 있고요. 네, 요 아이는 또, 경화금이죠? 보초금인가요? 보초금? 예, 보초금인 것 같기도 하고, 이름표가 없습니다. 아, 경화금이네요. 여기 경화금이라고 써있네요. 경화금이 이렇게 5,000원짜리가 있고요. 네, 이렇게 생긴 아이는 5,000원. 여기 이렇게 빨간 보초, 8cm 보트에 들어있는 요 아이는 5,000원에 있습니다.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이 요런 아이들 아주 키우기 너무 좋습니다. 잘 키우고, 잘 자라고요. 번식력도 좋고요. 네, 화분이 화분 하나 가득이 되죠. 요 아이 하나 갖다가 좀 큰 화분에 심어주면요. 화분에 하나 가득이 됩니다. 금방 화분에 하나 가득이 되고요. 일조량이 좀 부족해도 아주 잘 자라는 아이입니다. 5,000원에 있습니다. 여기는 좀 큰 사이즈죠. 이렇게, 우와, 대빵 커요. 요 아이는. 네, 보트가 17cm 보트인데요. 요런 보트인데, 여기에 가득이 들어있습니다. 예, 요 아이는 10,000원이라고 합니다. 예, 요렇게. 경화금. 색깔도 이쁘죠. 네, 이렇게 생장점 부분은 완전 녹빛이죠. 완전 녹빛입니다. 생장점 부분. 이런 게 더 이쁜 것 같아요. 네, 이런 경화금은 오늘 10,000원이고요. 네, 요 아이가, 네, 요 아이는 페로, 뭘까요? 페로도트네요. 페로도트. 네, 이 페로도트도 3,000원에 나왔습니다. 페로도트. 네, 물들면 이쁜 아이, 페로도트. 네, 여기는 페로독스라고 써놨는데요. 페로독스는 아닌 것 같고, 페로도트입니다. 예, 도트. 페로도트가 있고 독스가 있는데요. 독스는 좀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고 페로도트는 이렇게 오렌지빛으로 살짝 물이 들고 그러거든요. 네, 사장님 잘 헷갈리셨나 봅니다. 네, 요 페로도트 요가 3,000원이네요. 3,000원에 있고요. 네, 요 아이가 또 요 아이는 뭐죠? 에일린이죠. 에일린.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요. 에일리언이라고 써놨네요. 에일리언. 에일리언이라고 써 있습니다. 에일린입니다. 에일린. 세 글자. 2,000원이네요. 네, 니틀잼도 2,000원에 있습니다. 오, 이쁘죠? 이런 아이. 빨갛게 물이 들어있는 게요. 너무너무 이쁘게 생겼습니다. 네, 니틀잼도 2,000원에 있습니다. 예, 이 바닥에 있어가지고요.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영상을 찍으려면요. 좀, 숨이 좀 차요. 악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악무인데요. 오, 아주 건강해 보이고, 예, 사이즈 12cm 보트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밥이 이렇게 풍성하고요. 5,000원에 있네요. 와인은 5,000원입니다. 악무는 5,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 나디칸스도 들어있는데요. 너무 이쁘죠? 이 나디칸스 꽃 피우면 끝내줍니다. 지금 다 꽃대를 물었습니다. 나디칸스. 네, 요렇게. 예. 1년에 한 두 번 꽃 피는데요. 네, 꽃이 피고 지고 나면 싹 다시 이발을 해주고 나면 다시 또 꽃이 한번 더 핍니다. 가을 되면 꽃이 한번 더 핍니다. 와인 나디칸스는 10,000원에 드립니다. 네, 이렇게 사이즈도 좋아요. 사이즈도 큼직한. 네, 이런 나디칸스 사이즈가요. 한 19cm 가량 되네요. 한 18cm 이렇게 됩니다. 와인 10,000원에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백운무도 엄청 분을 이쁘게 바르고 묵은 아이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 묵어가지고요. 분을 엄청 많이 바르고 있죠. 네, 이런 백운무도 있습니다. 와인 또 2,000원. 예, 네, 2,000원에 있고요. 네, 이렇게 키가 큰 아이도 있네요. 오, 이쁘네요. 네, 두수도 많고. 네, 이렇게 백운무 2,000원에 있습니다. 백운무 꼭 길러보시고요. 가격 대비 너무 좋고요. 꽃이 피면 또 핑크색의 꽃이 너무너무 이쁜 꽃이 또 핀답니다. 네, 여기 옥션도 또 하원샤인데요. 요 아이 옥션 요렇게 너무 귀엽죠. 뭘 깎아놓은 듯한 대나무를 깎아놓은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예, 요렇게 봐보세요. 완전히 대나무를 쫙 잘라놓은 것 같죠? 네, 이런 옥션인데요. 여기 또 하원샤아입니다. 그래서 아주 일조량 부족한 데서도 잘 자라는 아이고요. 예, 아주 빼곡하게 이렇게
예, 요렇게 아주 화분 가득이 넘치려고 그래요. 이 화분이, 사각진 화분이 동그란 화분이 됐습니다. 예, 하와이시 아이들이요. 이렇게 잘 자랍니다. 예, 요 화분이 지금 모자랍니다. 완전 돌덩이처럼 돼 있습니다. 완전 돌이에요, 돌. 네, 이렇게 생긴 아이인데요. 네, 데려가셔가지고 조금 큰 데로 옮겨놓으면요. 그 큰 만큼, 화분만큼 또 하나 가득이 되죠. 네, 요 아이는 5,000원에 있고요. 네, 요, 요 올리비아가 3,000원짜리가 있습니다. 올리비아. 이렇게 사이즈가 좋은 아이가 3,000원에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세계 지도가 있죠. 네, 세계 지도도 10,000원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금기가 이쁘게 잘 들어있는 세계 지도 10,000원에 있습니다. 네, 여기는 까라솔이 있고요. 까라솔. 꼬집기 해서 키울 수 있는 까라솔. 이렇게 풍성한 아이도 있습니다. 2,000원에 있고요. 네, 여기 프리티도 2,000원에 있습니다. 네, 여기 하월시아 요 아이도, 네, 요 아이도 하월시아인데요. 네, 요렇게 생긴 아이. 엄청 수북하죠? 네, 이렇게 수북한 아이도 10,000원에 있습니다. 네, 하월시아 요 아이도 10,000원. 사이즈는 엄청 커요. 네, 한 17cm 나오네요. 17cm. 네, 17cm 가량 되는 하월시아 요 아이 10,000원에 집니다. 네, 요 멜로 프로미스 금이죠. 멜로 프로미스 금. 멜로 프로미스 금인데요. 자구가 이렇게 하나씩 옆에 달렸죠. 네, 금기도 이쁘게 잘 들어있는 멜로 프로미스 금이 살짝 몸값이 있는 아이인데요. 12,000원에 드립니다. 레드 핑클 철화는 6,000원에 있습니다. 레드 핑클 철화. 네, 이렇게 있는데요. 다 이렇게 꼬불꼬불 잘 엮여있고 건강해 보이는 이런 아이들 6,000원에 있습니다. 예, 여기는 또 나울입니다. 나울. 엄청 좋은 나울이. 예, 있습니다. 이 나올은 가격표가 없네요. 얼마일까요? 3,000원일 것 같아요. 네, 이런 나올 3,000원일 것 같습니다. 엄청 좋아요. 근데 보트가요. 13cm 보트네요. 가격표가 안 나와 있어요. 예, 요렇게 큼직한 사이즈에 이런 나올이 있고요. 네, 가격표는 제가 밑에 자막으로 올려드릴게요. 네, 여기는 사이파가 있습니다. 사이파. 아, 미파네요. 미파. 예, 미파가 있는데요. 4,000원에 있습니다. 꽃이 계속 피고 지고 하는 아이죠. 네, 요 탑레드 염자인데 3,000원에 있습니다. 네, 색깔이 너무너무 이쁘죠. 네, 이런 탑레드는 3,000원에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